사실 기법만 배웠는데 코닥 가방이 완성되는 마법을 부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코닥 상징인 노란과 검정 펠트지를 준비해주세요. 보다 깔끔한 바느질을 위해 선을 그어주세요. 도안요? 없습니다. 눈대중으로 가봅시다. 자, 이제 펠트 공예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버튼홀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홀 스티치는 실의 풀림을 막기 위한 스티치로 천과 천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첫땀 두기는 어렵거나 까먹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까먹게 계속 연습하는 거겠죠? 안쪽에서 뒤쪽 바깥으로 실을 빼주고 다시 안쪽에서 앞쪽 바깥으로 실을 빼주세요. 그 다음은 고리가 생긴 부분에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두 번째 땀부터는 더 간단합니다. 바늘을 앞쪽에서 뒤쪽으로 두 개의 천을 통과시켜 빼면서 바늘의 실을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세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실을 감으면 실이 헐렁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첫 땀과 두 번째 땀 사이에 울풀림 방지 매듭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부터 두 번째 땀을 놓았던 방법대로 계속 스티치 해줍니다. 참 쉽죠? 그럼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왼손 집게손가락으로 실을 잡아준 상태에서 고리가 생겼다면 그 고리 사이로 바늘을 통과해주면 됩니다. 제가 선호하는 매듭은 옆에 천을 살짝 떠서 바늘에 실을 두 번 정도 감고 빼는 방법입니다. 매듭을 짓고 두 땀 정도 떨어진 곳에 바늘을 통과하고 잘라주면 아주 깔끔합니다. 이번엔 아플리케를 배워볼게요. 바탕 천 위에 다른 천을 올려 꾸미는 방법으로 간단한 기법입니다. 꾸미는 천 위로 바늘을 통과시켜 빼서 바탕천에 바늘을 아래로 통과시켜주며 반복해주면 끝! 계속 반복해주면 이렇게 선명한 테두리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면을 채울 때 많이 쓰는 새틴 스티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를 놓고자 하는 모양을 스케치하고 중간을 잡아주세요. 새틴 스티치는 한 방향으로만 바느질하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혹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 스티치에 맞춰 반복해주세요. 새틴 스티치를 두고 나면 모양이 스티치한 방향으로 줄어서 저는 방향에 맞춰 스케치를 살짝 길게 합니다. 벌써 반이 완성되었네요.
다음 바늘 채우기 위해 뒤집어서 바늘 귀 부분을 실 사이로 쏙쏙 통과시켜 주세요. 나머지 바늘 채워 주세요. 분명 스케치는 타원이었는데 스티치를 하니 원이 되었죠? 매듭을 안 하고 바늘귀를 실 사이로 통과만 해도 되지만 우린 확실하게 해야죠. 매듭을 짓고 바늘귀를 실 사이로 통과시켜 끝냅시다. 앞뒤가 똑같은 세트 스티치 완성.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한 선을 표현하거나 면을 채울 때 사용하는 스플릿 스티치를 배우겠습니다. 먼저 첫 땀을 떠줍니다. So he's been looking for somebody who could save him instead of searching inside. 다시 첫 톨의 실을 빼서 첫 땀의 두 배가 되게 한 번 더 땀을 떠줍니다. 다시 뒤로 되돌아와 땀의 반에 바늘을 통과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실의 위나 아래로 바늘을 통과하지 않고 실 사이에 바늘을 통과합니다. 다시 한 땀 두고 되돌아와 땀의 반에 바늘을 통과합니다. 마무리는 마지막 홀에 바늘을 넣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선을 선명하게 표현하거나 면을 채울 때 사용하는 아웃라인 스티치를 배우겠습니다. 첫 땀을 두고 다시 첫 홀에 돌아와 첫 땀의 두 배로 스티치를 하면서 실은 위쪽 방향에 두고 첫 땀의 마지막 홀에 바늘을 통과해 주세요. 박음질로 손식간을 새겨주겠습니다. 동그라미 부분은 백 스티치로 테두리 작업하고 백 스티치 안을 새틴 스티치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검정 바탕에 검정 실로 작업하여 잘 보이지가 않네요.
카메라 옆선 박을 때 백스티치 설명 있습니다. 한 줄 다 뜨고 나서 안쪽으로 한 줄 더 떴습니다. 백스티치 안을 새틴 스티치로 채워주세요. 카메라 렌즈 중앙 부분은 프렌치넛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넛 스티치는 바늘에 실을 몇 회 감아 매듭을 만들어 톡 튀어나오는 구슬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왼손으로 실을 잡아당기며 바늘에 실을 감아줍니다. 저는 다섯 번 감았는데 두세 번 정도가 적당해요. 왼손으로는 실을 계속 잡아당기면서 바늘이 나왔던 곳 바로 옆으로 통과합니다. 체인 스티치를 배워볼게요. 체인 스티치는 체인처럼 연결된 고리 모양으로 선을 강조하거나 면을 채울 때 씁니다. 아래에서 위로 바늘을 통과하고 다시 위에서 아래로 같은 홀을 통해 바늘을 통과합니다. 이때 고리 모양의 실을 남기고 한 땀 앞에서 고리를 통과하며 바늘을 빼줍니다. 마무리는 마지막 홀에 바늘을 넣어주면 됩니다. 짠! 잘했다고 생각하고 보니 엄청 모양이 삐뚤하네요. 당황하지 마세요. 테두리에도 체인 스티치를 해줍니다. 바느질 위치를 잡기 위해 카메라를 넣어 라인을 잡아줍니다. 옆선은 1cm의 간격을 두고 백스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스티치로 옆선을 박아줄게요. 저는 잘 보이도록 노랑 실로 했지만 바탕과 같은 색의 실로 해야 뒤집었을 때 깔끔해 보입니다. 백스티치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박음질로 앞에서 뒤로 되돌아 한 땀을 떠가며 스티치하는 기법입니다. 한 땀 앞에서 바늘을 빼주고 뒤로 되돌아가 뒷땀의 마지막 홀에 실을 넣어줍니다. 짧은 원단 끝 바로 앞까지 스티치를 진행하고
짧은 한단 바로 밑에 아플리케 기법처럼 스티치 해줍니다. 뒤집었을 때 매듭이 보이지 않도록 두 땀 정도 백스티치를 되돌아 해주고 매듭을 짓습니다. 너덜거리는 옆부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살짝만 떠주면 됩니다. 듬성듬성 뜨세요. 단, 뒤쪽 원단과 겹쳐서 뜨지 않게 주의하세요. 노란 부분은 노란 실로 떠줄게요. 테두리 부분은 아웃라인 스티치로 꾸며줄게요. 더 강조하기 위해 저는 네 줄로 작업했습니다. 드디어 끝난 건가 싶으셨죠? 조금만 더 달립시다. 뜨는 이 부분을 홈질해 주겠습니다. 홈질은 듬성듬성 박음질을 하면 됩니다. 잠금 장치는 찍찍이로 해줄게요. 단조로운 찍찍이를 조금 꾸며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